무엇을 보고 믿음이 생겼나요? 제 네. 얼굴? 지금 제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후배분들이나 네. 이제 관계자분들이 음악적으로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주변. 따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기서 막 말씀 일부러 재밌게 하시려고 그러지만 네. 사기를 전혀 칠 줄 모르시는 착하신 분. 중심을 잘 잡으시는 분. 여기 자체가 사기예요, 지금. 사기?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죠. 네.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, 너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네가 원래 콧소리도 좀 있고 하니까 너는 뽕끼가 있어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편곡자로 있을 때 이 친구가 눈에 띄지는 않았었어요. 아. 근데 이제 제작을 한 이유는요. 네.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예. 뭔 소리 하려고 그렇게 한 시간 반 동안 그 고기를 한 6인분을 먹고 혼자서 예. 다 끝났구나 했는데 네. 끝나자마자 싸고 와서 다시 먹을게. 얘는 된다. 맛있다. 싸고 아니 실합니다. 하늘의 명사입니다. 너무 웃겨. 오빠 저 맞아요. 6인분을 네. 먹고 혼자 다시 네. 저 제작비보다 제작 비가 더 많이 들어. 딱 일어나더니 네. 싸고 와서 다시 먹게 되니 정말 싸고 와서 아 제가 정확하게 다시 시작했어요. 제가 그때는 이제 오빠라는 호칭을 썼었는데 제가 네. 지금은 오빠 아니에요? 지금 대표님이라고 그래요. 네.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빠라고 했었는데 제가 화장실 가 일어나면서 이랬죠. 오빠 공깃밥 하나만 시켜줘요. 그리고 제가 갔다가 오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이 공깃밥을 지금 밥 다 먹었는데 공깃밥을 왜 또 시키잖아. 저는 이제 중간 정도 배가 찼기 때문에 아니 정말 중간에 밥을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. 뱃살도 없고 되게 날씬하신데 배추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. 아니 좀 죄송한데 네. 그럼 내장이 플라스틱이란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. 아 제가 플라스틱. 아니 이 몸매 어떻게 아니 얼마 전에 없죠. 제가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받아봤어요. 그래서 그때 CT 촬영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예. 위가 큰가? 예, 이제 간 들어볼까요? 저 예. 이상하게 저보고 간이 크다고. 아니, 간 여자네. 예, 진짜입니다. 간 비대증. 그러니까 진짜로? 간 비대증.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저도 걱정했어요. 무슨 안 좋은 게 있냐고. 여기 보세요. 이게 간이거든요. 네. 간이 너무 커. 간이 그거 좋은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저보고 나쁜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가 이게 뭐 커진 거예요? 아니, 저는 모르죠. 이게 지금 뭐 안 좋아서 커진 건지 원래 이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몸통에 비해서 간이 너무 커요. 근데 요 프로가 좀 성에 관한 프로지 않습니까? 예, 예,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둘러보면요. 네. 소윤아 씨가 식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성욕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식욕에 모든 걸 지배해버려요. 아, 진짜요, 진짜. 아니, 너무 아닌데. 네. 대표님, 대표님한테만 성욕이 없는 거예요, 제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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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